최근 프리미어리그 감독의 한마디가 영국 축구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현재 토트넘 감독직을 맡고 있는 그는 최근 영국 축구계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어시스트 없이 손흥민보다 많은 빅찬스를 만들어낸 선수가 없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록은 그동안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이 만들어낸 결정적인 기회들을 모두 놓쳤다는 의미가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리그 1위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실제로 루턴타운전 직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는 오늘 경기 초반 두세 번의 득점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들을 모두 놓쳤다는 경기 소감을 남길 정도였죠. 그리고 포스테코 감독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현재 손흥민을 제외하면 토트넘의 결정력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장 손흥민에게 한 가지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영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손흥민 선수에 관한 자세한 소식, 발빠른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의 축구 지능은 프리미어리그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극찬하는 능력입니다.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나 리버풀의 클롭 감독 등 손흥민을 상대한 감독과 그의 플레이를 본 축구 레전드들은 하나같이 손흥민에 대해 그는 축구 지능이 뛰어나고 이러한 선수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유일하다고 극찬을 할 정도죠. 특히 지금의 메시를 있게 해준 명장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메시에게나 썼던 표현인 골 냄새를 맡는다라는 표현을 손흥민에게 똑같이 사용하면서 손흥민이 얼마나 지능적인 축구를 하며 골을 잘 넣는 선수인지 설명한 적이 있죠. 그리고 펩 감독의 설명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속적인 스프린트를 통해 상대 수비수를 긴장시키거나 마치 확률 게임을 하듯 공을 받으러 올 때도 있고 일부러 공을 흘리고 동료에게 연결하는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알고 변칙적으로 활용하는 손흥민만의 축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패스 능력이 나날이 발전한 손흥민의 플레이 메이킹은 이젠 토트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수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손흥민의 뛰어난 연계 능력에도 올 시즌 손흥민의 도움은 0인 상황인데요. 지난 루턴타운전 히샬리송은 최악의 결정력을 보여주며 두 번의 빅찬스를 날려먹었다는 것과 페드로 포로 역시 손흥민의 패스로 노마킹 상태에 완벽한 찬스를 맞이했으나 슈팅이 골대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팬들의 탄식을 자아낼 정도였죠. 한 경기에서만 무려 3번 손흥민의 식도안까지 넣어주는 꿀패스들을 모두 날려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 최근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한 가지 지표에 주목했는데요. 바로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가 끝나고 나타난 통계에서 손흥민의 빅찬스 메이킹 횟수가 무려 4번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4번의 기회 중 어느 하나도 도움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는 결국 손흥민이 동료 선수들에게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 기회들이 골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았습니다. 손흥민의 빌드업 플레이가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빅찬스 메이킹이 4번이나 됨에도 도움이 없다는 지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이 공격 기회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한 결과 선수 개인의 능력과 팀의 성과 사이에 이렇게 큰 간극이 생기는 것은 몹시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럼에도 토트넘이 리그 1위에 있는 것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는데요. 그 이후로 토트넘은 손흥민이 주도하는 공격 라인이 결정적인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손흥민이 직접 해결하지 않는 상황일 경우 그것이 직접적인 골이나 도움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토트넘의 공격에 손흥민이 가세함으로써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지표가 축구 팬들의 눈에 띄면서 토트넘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분명 토트넘은 좋은 분위기 속에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그 성과의 대부분은 주장 손흥민의 높은 기여도에 힘입은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모든 선수가 공격에 참여하는 전략과 대조되었고 그는 해당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자회견장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우리는 최고의 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토트넘 선수들이 특훈을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주장 손흥민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손흥민의 슈팅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경기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훈련장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의 기술은 팀원들에게 큰 자극이 되며 많은 선수들이 그로부터 배우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단순히 주장의 역할을 넘어 경기장에서 후배들에게 많은 것을 전달하는 중요한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러한 발언은 토트넘 선수들의 골 결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최고의 피니셔라 평가받는 손흥민이 직접 토트넘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음을 의미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루턴 타운저 손흥민은 파페사르에게 아쉬움을 토로하며 그를 지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모습을 보며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토트넘에서 무려 9년을 손흥민과 함께한 동료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손흥민에 대해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 중 하나는 그가 얼마나 깔끔하게 공을 차는지에 대한 기술이었다. 훈련할 때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었다. 손흥민이 양발을 쓰는 것을. 그는 어떤 발로 공을 차든 파워와 정확성으로 아름다운 슛 궤적을 그린다. 라는 말을 남기며 손흥민의 슈팅 능력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뛰어난 킥력으로 손꼽히는 선수.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토트넘 시절 손흥민에 대해 소니의 킥 실력은 정말로 뛰어나다. 난 그와 함께 훈련을 할 때마다 그 슈팅 기술과 정확도에 감탄하곤 했다. 라고 평가하며 소니의 발전에는 한계가 없다.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는다. 라는 찬사를 남길 정도였죠. 한편 루턴 타운 전 결정적인 기회를 모두 날렸던 히샬리송은 퇴장단한 이브 비수마와 함께 워스트로 선정될 정도였는데요. 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경기 결과는 개인적으로 몹시 아쉬웠다고 말하며 특히 손흥민의 패스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경기 소감을 남겼는데요. 히샬리송은 이어서 손흥민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놀라운 슈팅 기술은 정말 배울 점이 많다며 손흥민의 훈련 태도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자신을 포함한 토트넘 선수들 대부분이 손흥민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기자는 손흥민에게 특별히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냐고 질문했는데요. 히샬리송은 손흥민의 슈팅 기술에는 그만의 노하우가 있다. 그의 발끝에서 나오는 슈팅의 각도와 파워, 정확성 등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싶다. 특히 그의 자신감 넘치는 슈팅 모습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팬들께 보답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토트넘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슈팅 기술을 배우는 것은 팀의 발전을 위한 희망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분명 아직까진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나 팀의 성장과 함께 그들 모두가 더 나은 선수로 성장하길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멋진 활약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